6.4 지방선거 후보 등록이 오늘부터 시작된 가운데 안동시장 선거에는 새누리당의 권영세 후보와 무소속의 권혁구, 이삼걸 후보가 후보 등록을 마쳤습니다. 정윤호 기자입니다. 6.4 지방선거 안동시장 후보로 등록한 새누리당 권영세 후보는 안동은 앞으로 유교 선비 정신에 기반한 세계적인 역사 문화도시 건설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새로운 선거 문화를 정착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안동 또더큰 안동을 위한 그런 전진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통합진보당의 박종규 후보는 서민들의 내집 마련을 위해 남부와 북부, 동부에 각 1,000호씩 모두 3,000호의 서민주택을 짓겠다고 밝혔습니다. 공식화된 선거 운동으로 바로 사회를, 국가를 바르게 바꾸려면 법과 제도를 바꿔야 됩니다. 무소속의 권혁구 후보는 3대 문화권 사업을 전면 재검토해 우선순위를 정하고 안동 역사부지에는 대형 병원을 유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0년 만에 다시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를 이 자리에 서게 하신 우리 안동 시민 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 꼭 필승하겠습니다. 무소속의 이삼걸 후보는 민선 6기 안동시를 바로 세우고 300만 웅도 경북의 중심 미래 천년의 거점 도시를 건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역의 일꾼 뽑는 선거입니다. 대통령이나 국회의원 뽑는 선거가 아닙니다. 일꾼은 일 잘하는 사람이 최고 아닙니까? 이번 안동시장 선거에서는 안동 예천 통합과 3대 문화권 사업, 철도 역사 부지의 활용 방안, 문화 관광 단지의 활성화 방안 등이 주요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정유로입니다.